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저릉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MG강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발매는 2006년 5월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 발매 상품치곤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가격은 3,600엔입니다. 국내에서는 36,000원부터 44,000원까지도 구매할 수가 있죠. 1년 전쟁 당시 퍼스트 시절에 나온 프라치고는 MG는 상당히 늦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퀄리티는 뭐 진짜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무거운 방패를 버티기 힘든 허리? 이런 거? 그리고 발목 가동 범위가 좌우가 좀 좁다는 것 정도 말고는 크게 전 뭐라고 할 만한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프로포션도 상당히 좋고 사출색도 깔끔하고 그리고 기믹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해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 줄까 합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MG강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프로포션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사출색도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보는데 뭐 거부감도 없고, 그리고 프로포션 정말 좋다. MG강으로 이만한 퀄리티로 또 나올 수 있을까? 나중에 2.0이 나오긴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 제대로 이제 강의 이미지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해서 안쪽에 이렇게 내부를 다 채워줬고, 그리고 안쪽에는 또 이제 모노아이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뚜껑을 살짝만 올리면 이 모노아이를 위치 변경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좌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볼관절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움직이는데 불편하긴 한데, 포함되어 있는 빔사벨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좀 편해요 이러면. 확실히 클리어 파스에서 오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몸통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플한 듯 하지만 뭐 덕트가 뚫려 있어서 내부 프레임이 보인다든지, 백팩 쪽으로 가면은 밑에 아래쪽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위에도 그렇고 살짝씩 가동이 가능하다든지, 옆에서 봤을 때도 무언가가 보이는 등의 동력선이 보이는 등의 디테일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쪽 만만치 않게 접합선을 없애려는 노력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원래 접합선이어야 하는 부분은 몰드를 추가를 했고, 바깥쪽도 원래 평소라면 여기 전부 다 쫙 이렇게 접합선이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애려고 상당히 부단히 노력을 한 것 같고, 팔뚝에도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데칼이 들어가는 등 디테일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도 보입니다. 팔도 튼실하게 각이 져 있는 게 보기 좋고요. 손은 일단 가동식 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중간중간 사이사이 잘라주면 이제 손가락을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기도 했죠. 골반도 심플한 멋이 있는 편인데 중간중간 테트론씨를 이용을 해서 조금씩 디테일업을 해놓은 상태고요. 뭐 애초에 디자인상으로 그렇게 많은 디테일이 들어갈 애가 아니어서 스커트는 뭐 큼직하고 보기 좋지만 내부 안쪽에 이렇게 스커트용 프레임이 들어가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몰드도 빽빽하니 좋고요. 다리도 매우 심플한 듯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굴곡이나 프로포션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심지어 이 중간 이 종아리부터 이 발목을 덮어주는 이 부품은 완전 통짜 파츠입니다. 완전 여기 얇게 보이는 거 이거 접합선 같지만 파팅 라인이고요. 부품 하나로 이렇게 원통으로 돼 있어요. 제가 MG강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부품 조립하는 거 진짜 재밌어요. 발 부분도 곡선이 상당히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부에 프레임이 살짝살짝 보이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까지도 몰드는 착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프레임도 보도록 합시다. 전신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좀 조립하는 재미가 있는 부분 중 하나고요. 그렇다고 디테일이 나쁘냐?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이 머리 부분은 일단은 머리 외장을 제거하면 모노아이를 마음대로 움직여줄 수 있고요. 참고로 모노아이는 제가 클리어 레드로 도색을 한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그래서 그냥 도색을 했어요. 그리고 몸통이나 이런 데 덕트 쪽이나 이런 데 디테일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리고 어깨 쪽, 특히 어깨 쪽 같은 이런 부분의 디테일도 상당합니다. 팔에도 디테일은 상당히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서 역시 프레임 보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등 쪽,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모로 기계적인 느낌 살려놓은 게 마음에 듭니다. 다리 쪽 허벅지부터 뭐 무릎, 그리고 정강이 종아리까지
꽉꽉 찼는데 실린더 디테일은 없는데 가동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좀 아쉽다 느낌도 살짝은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장을 벗기면 알 수 있는 게 외장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몰드들입니다. 외장의 대부분에 이렇게 몰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무릎 내부에도 전혀 안 보일 것 같지만 다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가동은 또 어떨까요? 한번 특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목 돌아가는 거는 뭐 크게 걸리는 거 없이 아주 잘 돌아가는 편입니다. 이중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턱이 움직인다든지, 아니 턱이 없지, 목이 이렇게 앞뒤로 빠진다든지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회전뿐 아니라 이렇게 꺾는 것도 편하게 해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참 좋은 것 같네요. 목 가동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어깨, 이 프레임 단계에서 위로 뻗어지는 게 정말 많이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거의 건담 라스트 슈팅급 진짜 엄청 올라갑니다. 그 와중에 어깨는 앞으로 빠지는 구조를 하고 있어서 어깨 가동 자체는 굉장히 좋다. 팔꿈치도 이중 관절을 활용하고 있어서 아주 크게 움직이는 편이고요. 이 와중에 손목도 이렇게 꺾이는 손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볼관절도 있고요. 제가 요즘 들어서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가슴 가동이 없습니다. 2006년 발매다 보니까 당시엔 가슴 가동이 이렇게 보편화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볼관절 하나로 회전, 꺾는 거 다 해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이제 쉴드가 무겁다 보니까 좀 처지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고관절 안쪽에 자세히 보면은 내부가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축관절인 것 같지만 억지로 볼관절 가동을 끊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굉장히 독특하죠. 고관절이 벌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편이지만 드는 것도 꽤 좋습니다. 예, 그리고 다리에 뭐 주렁주렁 달리는 게 없어서 일단 고관절 강도는 꽤 튼튼한 편이다 라고 하고 싶고요. 허벅지 외장 자체가 앞은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뒤는 뚫려 있어서 이 허벅지 회전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 추기동 기믹이 존재합니다. 여기 뒷부분에 클러치를 싹 풀면서 앞으로 쭉 당겨주면 자 이런 식으로 골반 축이 바뀝니다. 양쪽 따로 움직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은데 따로 움직이는 걸로 크게 또 내 맘대로 가동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무릎은 당연히 이중관절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엄청 움직이게 되어 있고 제가 허리보다 아쉬워하는 부분이 발목인데 좌우 가동이 일단 간섭을 받습니다. 간섭을 받는 와중에 가동 범위 자체가 넓지가 않아서 좌우로 벌렸을 때 발목 가동 때문에 접지력이 좀 걱정되고요. 대신에 뒤로 뻗는다거나 앞으로 굽히는 거는 끝내줍니다. 발가락 3중 분할 되어 있다 보니까 액션 하나는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프레임도 잘 보면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어서 진짜 앞으로 하는 접지는 참 좋은데 이 좌우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자 이번에 무장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갱 하면 먼저 생각나는 무장이 저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용 실드. 짜잔. 이 안쪽에는 이렇게 니들 미사일과 그리고 하이드봄이 숨겨져 있죠. MG 같은 경우는 하이드봄 부분이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 내부를 감상할 수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겉을 한 번 더 벗기면은 니들 미사일도 어느 정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좀 다양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실드인데 큰 장점이라면 이펙트 파츠입니다. 짜잔. 니들 미사일용 이펙트 파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끼우듯이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밀착되도록 촥 끼워주면은 니들 미사일 발사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연기의 효과가 발사되고 있는 이 효과가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요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튼튼합니다. 쳐도 안 빠져요. 앞으로 빼야만 빠지는 구조여서 상당히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이드봄도 이렇게 남는 파츠가 이렇게 3개 있어서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하이드봄까지 재현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전개되어 있는 하이드봄의 이런 형태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몰드도 하나하나 들어있어서 전시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팔에 장착하는 방법은 일단 손에 쥐는 건데 팔뚝에 고정을 할 때 팔뚝의 바깥쪽으로는 힘듭니다. 이 상태로 하면은 일단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렇게 팔뚝에 밀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팔꿈치 뒤쪽으로 자 이렇게 끼우게 되면은 쏙 들어가면서 이렇게 밀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끼우자마자 딱 볼 수 있었던 게 이 허리 처짐이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볼관절을 활용하는 이상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은 일단 순적 포팅 같은 걸 좀 해줘야겠죠.
이렇게 자세를 잡아서 옆으로 꺾어놔도 결국은 이제 실드가 너무 무거워서 돌아오기 때문에 요건 진짜 방패가 많이 무겁다라고 할 수 있겠죠. 쉴드는 이렇게 옆으로도 들 수 있지만 관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서 앞으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짜잔. 그렇지만 역시 쉴드가 매우 무겁습니다. 제가 만든 지 좀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일단은 팔은 좀 무겁다 보니 살살살 처지는 형태네요. 그래도 기믹 자체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앞으로만 꺾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관절이 있어서 이 상태로도 조금씩 꺾으면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내부에 빔사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아주면 활용 가능하죠. 빔사벨 자체 디테일은 뭐 심플한 편이고요. 뭐 손바닥 돌기 있으니까 손바닥에 고정 가능하고 빔 파츠 짜잔! 효과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내부에 이런 몰드가 들어가 있어서 야 진짜 빔이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속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무게중심이 조금 뒤로 가더라도 쉴드가 앞에 있는 한 무게중심이 앞뒤가 맞아서 안 쓰러집니다. 그 부분 의외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구성 및 기믹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방금 봤었던 이렇게 전용 쉴드와 빔사벨과 빔사벨 파츠 이렇게는 봤으니까 빼고요. 나머지 그리고 이펙트 파츠까지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강 MG를 보면서 이렇게 20분의 1 마쿠베 피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레이저 가공까지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도색하기 좋게 하얀색으로 뽑혀 있는 상태고요. 실제 조립할 때는 팔 두 쪽이 따로 분해된 상태니까 순접이라든가 뭐 수지접 착제 같은 걸로 좀 붙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게 북송의 항아리 손에 들고 있고요. 표정도 진짜 마쿠베스럽게 되어 있고 같은 포즈에 100분의 1 피규어도 들어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하얀색으로 사출이 됐고 포즈도 같아요. 완전 같아서 일단은 네,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쪽은 작아서 진짜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팔 분해되어 있으니까 접착을 따로 해줘야 하고요. 포즈는 100분의 1 치고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야, 디테일도 좋고요. 이렇게 그냥 서 있는 마쿠베까지 20분의 1 하나, 100분의 1 두 개가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콕피트 기믹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슈트를 입은 상태의 마쿠베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품의 하이라이트, 빔사벨. 무장 때 봤었던 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반적인 빔사벨인데 이쪽은 왠지 스위치도 보이고 나사도 보이는 게 딱 봐도 LED죠? 안쪽에는 CR1220으로 들어가 있고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스위치를 올리면 짜잔! 불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빔사벨 파츠가 속이 비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씌우기 위해서입니다. 캬, LED 멋있다. LED를 켜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빛이 나게 되어 있고요. 간단합니다. 그냥 뭐 장착한 상태에서도 스위치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껐다 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빛이 밝은 상태에서는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래도 확실히 빛이 쫙. 근데 처음은 강한데 끝으로 갈수록 역시 약해져서 효과는 좋지만 끝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래도 충분히 어두울 때 잘 보이긴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 강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강 상당히 MG 품질이 좋습니다. 이 관절에 특히 허리 정도의 관절만 보강하면 액션 포즈 잡는데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발목이 좌우 가동이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안녕! 빠바쉐!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MG 기양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친구입니다. 특히 LED 기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특히나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서비스처럼 들어가 있는 캐릭터 피규어, 파일럿 피규어가 특히나 또 보는 재미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옆에다가 세워만 놔도 효과는 상당합니다. 특히 북송의 항아리를 쥐고 있는 이 포즈 말이죠. 그래서 점수, 상세 점수 외형은 10점 줄까 합니다. 프로포션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파츠의 분할, 뭐 접합선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 상당히 많이 보이기도 했고 어깨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야 좋은데? 이러면서 조립하니까 보통. 그리고 가동 특성 부분에서는 8점 줄까 합니다. 일단 발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허리가 좀 아쉽습니다. 약간의 보강을 통해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지만 조립 직후에도 좀 약간 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정말 좋은데 그 부분이 특히나 좀 걸리죠. 그리고 무장 10점 뭐가 다 좋죠.
색상도 잘 뽑히고 클리어 파츠 색상 그리고 무장 자체 특히 쉴드 자체 기믹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구성 및 기믹도 10점. LED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가격대도 저렴해요. 36,000원 내지 뭐 4만 뭐 얼마니까 굉장히 쓸만합니다. 전시하는 맛도 나고요. 혹시 1년 전쟁 시리즈를 모은다 하면은 저는 아까이만큼 추천을 하고 싶은 프라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바쁘시!